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목사, 장로에게 있고 또 젊은 자들 이렇게 해갖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할 때 요즘에 뭘 느끼냐면 정말 목회 한번 할수록 느낀 게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 세상에 정치인은 다 높은 자들입니다. 높은 사람이 돼도 높은 사람이 돼갖고 링컨 같은 되면 좋죠. 대통령이 되면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자유를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직업으로 보면 힘들어. 위아래가 정확해요. 그리고 결국은 정치인은 언제나 라이벌이 있어요. 이겨야 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표가 이겨야 남다 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참 힘들겠다. 언제나 라이벌이 있어. 언제나 비난하고 그래갖고 악한 선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게 라이벌이지. 피눈물난 경쟁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칼리의 사장이 됐다. 좋죠. 돈 많으면. 근데 회사 직원을 월급을 주고 소형 관계고 계약 관계예요. 일한 만큼 주고 그럼 뭐 물론 돈 많이 벌어갖고 성격도 좋죠.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 나는 그런 일 자체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기쁨이 없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용 관계고 경쟁 관계예요. 근데 교회란 것 어떤 체제냐? 교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과 인간 만남의 교회는 누가 말씀 사는가? 정말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겸손의 사람이라고 그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다 달라. 저는 가만히 보죠. 이분은 이렇게 영적 수준이 높고 쭉 옛날 물론 나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요. 제가 지금 뭐냐면 정치와 사업과 목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만일에 뭘 한다고 하면 좋을까? 인간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요. 근데 이일 자체가 목회 자체가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 하나님과 만남에서 연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저는 사실 어떤 직업을 안 바꿔요. 왜냐? 뭐 목회 잘하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일 자체가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일이 영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거든 우리 목회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성이 부려야 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넓고 굉장히 광활한 세계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직업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치나 무슨 사업이나 뭐 다만 단조라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내게 유익이 주냐? 아니 이걸로 따져요. 따져.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성도 어떻게 양육했냐? 오늘 양부를 치대 어떻게 양육했냐? 어떻게 했냐고 날마다 땡가 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궁무진한 연기의 깊이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해요. 연계선이 너무 높아요. 정말 높아요, 이게. 얼마나 연계가 깊은 사람들 만나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마귀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생각지 못한 그 세계 속에서 뛰어들고, 헤엄치고, 그리고 폭풍도 만나보고, 빨리 겪으면서 책이 쓰게 된 거예요. 책을. 이것이구나. 날마다 깨달아져.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자체가 이 직업 자체가 부정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럼 뭐 다른 일을 나면 나는 못올것 같아. 이 양, 나 이거 맛을 들여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궁무진하게 일을 발전해야 되니까 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보람과 의미는 여기서 찾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크게 적게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영혼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